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제, 가슴이란 뜻이죠, 히브리어에. 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 far, we have discussed the part theme of Adam Kadmon. 이렇게 우리는 part theme, 아담 카드문의 part theme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파르츠프는 히브리어의 파르츠프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직역하면 얼굴이란 뜻인데요. 이제 의인화. 예, 그래서 의인화의 복수인 이제 파르츠프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담 카드몬을 일종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보시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아담 카드몬의 파르츠프임을 따라서 아질루트와 우리에게와 예츠라게와 아시아게가 이렇게 펼쳐지죠. 자, 이번 시간에 일단 가장 원형인 아담 카드문의 파르츠핌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합니다. But in the parzufim of the world of absolute, another seum was added in the tensfirot de toch, makut de toch, called tabur, rose to binna of the tensfirot de toch. And ended the tenth field of the Toch degree there. This Si'um is called Chazeh, and the Parsa has been set there. 근데 아담 카드몬이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아담 카드몬은 사실상 하나님의 빛, 엔소프, 올 엔소프에 가장 가깝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을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질루트계에 있는 파르츠핌에는 그러나, 또 다른 씨움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in the tenth sphere of the Toch.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을 한번 사람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아담 카드몬을 이제 사람처럼 그려봤을 때 다리를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 배꼽의 지점이 있고요. 네, 그림이 좀 형편이 없지만 네, 가슴팍이 있습니다. 네, 손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아질루트계의 파르츠핌 가운데에는 이 톡, 이 몸통에 해당되는 10개의 스피롯 중에 another seum, 그 마지막 말쿠트 톡. 그래서 말쿠트 톡은 몸통의 말쿠트죠. 전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몸통의 말쿠트는 즉 타브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브르가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 내에서는 좀 특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브르가 어디로 갑니까? Rose to Binna of the Tenth Sphere of the Toch. 그러니까 지금 가슴팍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팍의 가장 높은 데 어디입니까? 가슴이죠. 그래서 전번에 옆에 이 부분이 말쿠트 드 로쉬, 이 머리의 말쿠트고 이 가슴은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말쿠트가 요 배꼽을 이제 말쿠트드 토크라고 하죠. 여기서 표현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발끝은 말쿠트드 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말쿠트드 토크, 몸통의 말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비나. 예, 비나에게로 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And ended the tenth sphere of the Toch degree there. 그리고는 이 몸통 부분의 세피롯은 거기서 끝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그 역할을 마치는 것이죠. This is called Chazeh. 이렇게 끝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Chazeh라고 부릅니다. And the Parsa has been set there. 그리고는 Parsa가 여기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하죠? 혼돈스럽죠? 이 아담 카드몬을 크게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처럼 표현되는데 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오르 엔소프가 열로 오는 겁니다. 예, 열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자체만도 빛이 들어오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 달렛 5단계가 있었죠.
쇼레시 뿌리가 있었고 알렙 단계, 베트, 기멘, 달레 이렇게 다섯 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달레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빛에 동화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이게 모두가 동화가 되면 일종의 물이 넘쳐흐른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반사된 빛, 오르호세르가 그 밑에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빛이 필터링이 되죠. 이한 층의 기능이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에서 빛이 필터링이 끝나면 이제 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쪽이 끝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으로 표현했지만 머리의 세계, 몸통의 세계, 이제 처음의 세계, 중간 세계, 끝 세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발상을 지금 머리에만 한정해서 예를 든 거였죠. 근데 이 발상을 좀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카드문 전체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거 역시 다섯 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쇼레시가 있고 알렙 베튼 김에 달렛이 있겠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달렛의 단계일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달렛의 단계일 때는 달렛 단계라는 것은 말쿠트의 빛이 도달할 만큼, 그러니까 위에서 끌어들이는 그 힘, 그러니까 아비웃이라고 표현했죠. 전문 영상에 아비웃.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 그 욕구, 받으려는 욕구가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달렛입니다. 따라서 이 달렛의 단계가 이 그릇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오르 엔소프의 빛이 가장 강하게 옵니다. 그 말은 빛이 온 만큼 그대로 반사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 모든 세피롯의 빛이 골고루 다 갑니다. 그래서 달렛 단계일 때는 기본적으로 케테르까지 빛이 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사된 빛이 케테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달렛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동화가 됐어요. 이제 창조의 빛의 동화가 돼서 이제 달렛 단계에서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멜 단계가 됐습니다. 기멜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으려는 욕구가 감소하죠. 한 단계. 그러면 케테르까지 튕겨낼 수 있는 힘이 호크마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도 그 빛을 반사시키면 호크마까지만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기멜에서 베트로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도 그만큼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받으려는 욕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말쿠트까지 왔다가 튕겼는데 베트까지밖에 못 갑니다. 베트까지밖에 못 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타브르까지 온 빛은 비나까지 올라갑니다. 로스트 비나. 그리고는 비나에서 끝납니다. 즉, 그 말은 이 토크의 속성은 부히나 베트라고 보시면 되죠. 혹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비유적으로 일종의 부리아계와 같이 비나의 속성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세요? 물론 여기가 진짜 비나는 아닙니다. 아예 부리아계는 아닙니다. 부리아계는 이 밑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리아계는 아닌데 일종의 부리아계의 원형처럼 빛이 여기서 튕겨서는 비나 수준까지만 도달을 하는 겁니다, 빛이. 그래서 비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상징적으로 가슴팍까지만 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의인화와 약간 물리적인 약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르사. 이 파르사는, 쉽게 얘기하면, 참고로 마사크 스크린하고는 좀 다릅니다. 파르사는 그냥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빛이 도달하는 범위, 예,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르사는. 그래서 이 파르사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가슴팍에서. 왜냐면 가슴팍까지만
빛이 요 배꼽 요 말쿠트드 토크까지 왔다가 튕겨서 가슴까지만 오기 때문에 일종의 경계선이 파르사에서 형성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세 가슴이 그렇게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This means that the new Si'um that was made by the ascension of Malkut to Bina at the place of the Hazeh is called Parsa. As in the firmament that separates the higher waters Keter and Chokmah that remain in the Tokh degree from Bina and Tiferet al-Makhut, which departed from the degree of 10 Sefirot the Tokh and became the degree of 10 Sefirot the Sof. 즉, 차례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씨움, 새로운 끝부분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That was made by the ascension of Malkut to Bina at the place of the Hazeh is called Parsa. 즉,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이 배꼽 새로운 끝이 이 배꼽, 그러니까 처음엔 입에 있었죠. 입이 말쿠트였죠.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 도달해서는 배꼽이라는 새로운 말쿠트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말쿠트의 설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말쿠트가 점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영적인 세계는 처음에 달렛 단계부터 기멜, 베트, 알렙, 쇼레시까지 점점 동화가 됩니다. 빛에 의해서 점점 이제 영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으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줄어들겠죠. 근데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에서 비나 수준까지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줄어들면 더 이상 밑에 세계는 창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나에서 멈추는 겁니다. 비나에서 멈추기 때문에 말쿠트가 비나에게로 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것이 이제 달렛 부힌나 달렛이고요. 달렛의 단계 혹은 달렛의 차원 그 다섯 개의 다섯 개의 부히노시 있었죠. 전번 영상에 그 중에 이제 달렛이 이제 말쿠트고요. 네, 비나는 이제 달렛 기멜 베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말쿠트가 비나로 갔다. 사실 실제로는 말쿠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말쿠트가 비나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At the place of the Hazeh. 그리고 말쿠트가 비나의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경계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가슴팍까지 왔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가슴팍에는 파르사가 형성됩니다. 이 파르사는 이제 diaphragm 혹은 midriff,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죠. 경계. As in the firmament that separates the high waters from Bina and Tiferet Malkut. 그리고 이 새로 형성된 이 파르사는 일종의 궁창으로서 하늘에 성경에 보면 궁창이 있죠. 그래서 궁창이 뭘 합니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죠. 예, 창세기 창조 보시면 두 번째 날 하는 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잖아요. 가운데는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나누냐? The high water, 위쪽의 물, 즉 케테르와 호크마. 왜냐하면 이 파르사가 비나에서 형성됐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비나보다 높이 있는 케테르와 호크마는 이 위에 속해 있고요. That remained in the Tokh degree. 이들은 이제 그대로 이쪽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Bina and Tiferet Malkut. 그리고 비나와 정확히 얘기하면 비나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위에 있고 3분의 2는 밑에 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맞는지 모릅니다. 확실하진 않는데 여기 설명이 안 나와서. 근데 비나도 일부는 위에 걸쳐 있고 나머지는 밑에 걸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나와 티페레트 말쿠트 이 셋은 아래에 남아 있는 거죠.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비나와 티페레트와 말쿠트 이 세 개의 단계들은 departed from the degree of 10 Sefirot the Tokh. 이 기존에 있던 이 중간 차원에서 어디로 갑니까? became the degree of 10 Sefirot the Sof. 이제 아래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말코트까지 이제 채웠습니다. 아, 말코트까지 동화를 했는데 더 이상 동화를 하면 그 다음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팅겨낸 오르호세를 만들어내면서 다음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중간 세계는 이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나와 티페레트로 구성된 이 팀이 새로운 마지막 세피로트를 아래쪽에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ten Sephiroth, the Tok were divided into two degrees. 이러한 의미로 이 몸통, 이 중간 세계, 이 몸통은 이 가슴팍과 가슴이라고 그냥 가짜로 쓰겠습니다. 가슴과 이 배꼽 이 사이에 세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from pay to khase, 즉 위에 입이 있었죠. 입이 이제 머리에 말쿠트죠. 여기 있는 그래서 말쿠트 드록 아 드로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입으로부터 가슴까지는 가슴까지는 10개의 가운데 세피로스로 일컬어지면서 이것은 아찔루트계 혹은 God of the Goof 몸의 가르다 몸의 머리다 머리의 이제 일종의 예 몸의 머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From the Khase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부터 이 배꼽까지는 consider ten sphered self 가슴부터 배꼽까지는 이 끝부분 여기 가슴에 반대되는 끝부분에 10개의 세피로스로서 여겨지면서 무리하게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한 back without the rosh 머리를 뺀 이제 몸통을 의미한다. Like the ten sphered self 마치 이 마지막에 있는 10개 세피로시 의미하는 바 같죠.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것도 얼핏 보면 혼란스러운데요. 왜냐면 지금 이 설정하고 있는 범위 자체가 입에서부터 배꼽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지금 요 끝에 해당하는 세피롯이라는 표현이 진짜 이 발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부터 배꼽까지만을 또다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배꼽까지를 또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10개의 세피롯 혹은 5개의 이런 단계는 DNA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역시 사람으로 표현하시면 이것도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치 큰 인간 아담 카드몬이 머리와 몸통으로 나눌 수 있듯이 이 입에서부터 배까지도 머리와 이제 몸통으로 나눴을 때 이 머리에 속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요 케테르와 호크마가 속해 있는 곳으로 이 몸에 있어서는 머리이고요. 이 까르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가슴으로부터 이 배꼽까지는 머리를 뺀 몸통 여기가 vak 6개의 세피로스로 구성된 이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통 측면에서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리고 나머지 헤세드부터 말코트까지는 이쪽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요 이것은 일종의 아찔루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리아계라고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 실제로 얘가 아찔루트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왜냐면 도표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요 입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아찔루트계는 아닙니다. 그냥 아찔루트계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아찔루트계가 될 수 없느냐? 일단 이 몸통이라는 부분이 이 앞에서 비나까지만 빛이 도달했었잖아요. 즉 이 큰 부분, 이 몸이라는 큰 부분이 일종의 큰 비나의 지배를 받는 약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더 세분화하면 비나 세계 안에 또다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질루트계가 아직 생기기 이전에 원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여기도 무리하게 생기기 전에 원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네, 뭐 딱히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세분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끔 잘안 읽으면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